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두고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. 이미 지출된 비용을 빼고 앞으로 추가로 투입해야 할 강원도 예산만 1,700억 원이 넘기 때문인데요. 강원도는 상당 부분이 다시 회수될 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며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.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. 지난 19일 강원도의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가장 쟁점이 된 건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추가 예산 58억 원이었습니다. 논란 속에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예산은 예결위에서 되살아났고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집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그 땅값 변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그 사업비 조달 방식이 뭐 제대로 되지 않고 그때마다 도의회에다가 돈을 더 달라, 도의 세금을 더 투입해 달라 이런 안을 계속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계속적인 마찰이 있는 거고. 이처럼 레고랜드와 관련해 부정적 의견이 잇따르자 강원도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. 강원도는 현재까지 2,664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가운데 800억 원은 테마파크 조성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나머지 1,864억 원은 문화재 발굴비와 관광지 기반시설 공사비로 집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논란이 되는 추가 투입 예상 비용은 유적공원 부지 매입에 300억 원, 컨벤션 센터 부지 매입에 720억 원 등 1,7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재원은 상가시설 등 부지 매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투자금 일부는 중도개발공사로부터 회수할 방침입니다. 산전 같은 거 질 때도 평탄 작업이라든지 다른 기반 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문제로만 봐도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큰 걱정을 끼쳐드리는 거 아닙니까? 강원도는 현재 레고랜드 기반 공사의 공정률은 21%이고 올 하반기부터는 시즌 티켓 사전 판매에 들어가 내년 7월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.